이것은 말씀 가지고 겨자씨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에게 너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하는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넓혀야 될 장막터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교회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데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 교회 장막터를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 역사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이제 마게도냐로 로마로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행전이라 성령의 사람들이 나가는 이 그러한 여정이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여정이지요.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나가라. 계속해서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 교회 지경을 넓히고 지역 지경을 어떻게 넓히느냐. 사천망대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다섯 가지 기초 가지고 계속 펼쳐나가라. 237 이 치유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237 나라에 가서 치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파키스탄에 그 이번에 캠프팀들이 갔는데 앞에서 막 떠든 사람 좀 현지 목사들이 뭐라고 떠드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한국말로. 한국말로. 세계 복음화. 막 파키스탄에서 지금 파키스탄 지금 막 계속 좀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막 현장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기독교 그 현장이지. 정문지 선교사가 거기서 계속 지금 여기 갔다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갔다 지금 모슬렘 쪽으로 막 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선교 현장을 그렇게 장막터를 계속 넓혀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3.1조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서로 무장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취되면 성취 안 될 걸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말하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누굴 통해 실행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실행하신다. 실행은 움직이는 거지요. 실행은 행동이지요. 실행은 실천이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십니까? 되지도 않을 걸 성경에 쫙 적어놓고 사기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문제와 사건, 환경, 상황 따라 시시 변동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목사도 안 믿어요. 교육자도 아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장로들은 거의 안 믿어요. 그냥 듣기는 들어 알기는 알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번에 들어보니 그 목사님이 어릴 때 환상을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쫙 교인 내려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그러더래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물어봤대. 쫙 데리고 내려오는데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알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믿는 척 하지요.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1장 6절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주시면
너 장막터를 넓히라. 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느냐? 언약 붙잡은 자. 언약 잡고 믿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자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 도전하는 것입니다. 집중 도전을 안 해요. 집중 도전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박시당 가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감자가 가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감자가 땅끝이에요. 땅끝. 감자가 가봤어요. 감자가 영하 50도, 영하 40도. 지구촌에서 지구 사람 사는 이 땅치고 사실상 가장 추운 곳 감자가. 저 갔다 왔어요. 감자가. 거기 예원 지교가 있어요. 그 캠프를 가는 겁니다. 지경을 이미 다 주어진 현장이지만 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 TCK들 9명 갑니다. 응?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러시아 문화권에 자란 우리 이 애들 지금 애들 여기 와 있는 애들 지금 총신 들어갑니다. 스베타 제자들 19살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막 신학교 간대. 그래가지고 러시아 문화권 살리겠다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19살 20살짜리가 신학교 가서 자기 동쪽 살겠다는 TCK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안에서 안성에 우리 예원 러시아 교회가 있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꽉 살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만 하면 돼. 집중과 도전. 요게 CVDIP의 삶이에요. 아멘. 여기 언약 잡은 자가 프랙티스 실행하는 집중과 이 여러분 이 도전은 실행이에요. 언약적 도전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꿈을 꾸면서 드림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실행. 이게 신앙생활 재미예요. 참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이 초대교회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겨자씨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해서 비유의 말씀이 적어요. 아주 심플하게. 마가복음 4장에만 그냥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의 주제가 그 강조점이 모두 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땅에서 겨자씨 비유의 가장 큰 특징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 장막들을 넓히라 이 언약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어진 메시지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 이 땅의 지상 마지막 말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고 가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너도 이 땅에 살면서 너희 해야 될 미션 그거 주고 갔어요. 어느 것이 주체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확 바뀌지요. 마지막 미션을 주고 갔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성천하시면 될 텐데 부활하시고 안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믿음 심어주면서 야 진짜 살아나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구나 첫 열매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 살아난다 나를 믿어라 날 믿음 나같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부활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한다. 이거를 직접 금방 부활해서 가버리면 믿음이
또 헷갈리잖아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연약하니까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있다. 하나님 나라 내 가는데 있다. 40일 동안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야 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인생 이정표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 힘으로 안 돼. 너희들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강조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막 그러니까 너 기다려라. 그쪽 성령 받아야 너희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향 맞춘 삶을 살고 오직 성령 충만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실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 이유 달면 다 사단 찌꺼기, 사단 속음, 속임수 속은 거예요. 이유 달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이 끝이에요. 138이 66권 딱 정리하면 끝이라고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오력을 다 주신다. 이것이 안 되고 두 마음 세 마음 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게다시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장막들을 넓히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영계전 성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겨자씨 비전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서 영육간의 삶의 장막부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2024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입니다. 30절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게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너희들에게 할까 하다가 게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다시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죠. 잘 알지요. 그래서 3년만 다니면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이 게다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게다시 이스라엘 가가지고 따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들깨 있죠. 들깨, 깨보다 조금 적어요. 들깨보다 조금 적어. 들깨는 그래도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분리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다시는 한 개를 이렇게 떼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작았어. 그 제가 갔다 와가지고 제자들 우리 교인들에게 그때 개척할 때 3년 지난 후입니다. 개척 3년 지난 후 그렇게 교인들은 뭐 한 200명 되는데 전부 다 부목사에 찍혔어요. 참 코팅하고 하나씩 다 주라. 이 계좌시 한 개가 얼마나 너희 신앙이 비록 계좌시 교회 나오면 계좌신이 있잖아요. 안 믿는데도 교회 나오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 나오지. 계속 어째 나오겠어. 믿음 있어.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 게다시 요거. 요 한날만 믿음이라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 커진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라고 다 나눠주라 했더니 전화 와서 목사님 도저히 한 개를 분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세 개 하면 안 됩니까? 그래, 막 두 개, 세 개 해야 돼. 코팅해라. 그래. 그 정도로 게다시가 적어요. 그 정도로. 적은데 단순히 적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게다시보다 모래알이 더 적잖아요. 모래알 사실 하나만 물리내잖아요. 모래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래알이 게다시보다 더 적죠. 적기는. 그런데 왜 게다시 비유를 했냐. 작은 거 말하면 모래알이죠. 게다시보다 더 적잖아요. 그 이걸 예수님이 왜 선택했냐. 그것은 바로 게다시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
모래는 생명이 없어요.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 아주 단단하고 생명력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무리 적어도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렇게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겨울에 말이요. 이 눈이 오고 지금 뭐 영하가 막 영하 10도 넘어가고 막 이런 깡깡 얼어가지고 그냥 이런 데 보세요. 봄 때 보세요. 싹 후부르면 날아갈 정도로 가날픈 풀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이 추운데 말이에요. 밤에 밤 이 땅까지 다 얼어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봄 되면 또 딱 50번의 상처를 거치면서 나옵니다. 밖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씨가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올라올 때요. 그 식물학자 얘기입니다. 이 올라올 때는 50번의 상처를 입으면서 올라온대요. 그만큼 그렇게 생명이 올라 생명이 있으니까 상처 받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겨자씨가 생명이 있어서 자란 것처럼 복음에는요 분명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자, 저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 이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생 반대 영벌이죠. 영생.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고요. 죽는다는 게 없어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육체밖에 없어요. 사람만 육체와 영이 있어요. 영생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자, 아들이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이 생명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토록 변함없다. 아멘. 변함없어요. 이 축복을 받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부터 내 하나 때문에 현장이 뭐예요? 진짜 생명이 있으면 변화하기 시작해요. 직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 사업장이 바뀌게 돼요. 생명이 있습니까? 현장을 바꿔갑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을 이제 붙는데 옛날에 전쟁은 서로 탁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 서로 작전 짜고 있잖아요. 다리우스 대왕이 알렉산더 황제에게 전쟁 전에 참깨가 가득 찬 이 부대 하나를 그렇게 보냈어요. 무슨 의미냐? 이 알렉산더에게 다리우스 이 황제가 우리는 이렇게 군대가 많다. 이 머리 이 깨알처럼 이렇게 많다. 괜히 대들지 말고 항복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답장으로 작은 봉투에다가 씨 하나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 겨자씨예요. 씨 하나를 딱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씨가 겨자씨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충분한 준비가 됐다. 그 의미로 겨자씨 하나를 보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겨자씨 하나를 보낸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황제를 이겼어요. 다리우스 그 나라 페르시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예요, 제자. 제자. 생명력 가진 제자. 복음의 생명력 가진 이 제자.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운계 전 성도가 일당 천의 현장 전도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천명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개다시 그 작은 자, 그 별 볼 일 없는 그 갈릴리 무식한 것들, 저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 무시하는 저런 연약한 것들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잘났다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비록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지만은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영계전 성도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 어디 흩어있더라도 개다시처럼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제자입니다. 32절 다시 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일 만큼 된다. 자,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개인이 붙잡아야 할 비전이고 단 하나는 여운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게다시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커졌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게다시가 자라가 어느 정도 크냐, 제가 이렇게 손들면 붙잡힐 정도 3m 정도 한 크기가 이 게다시 자라서 쭉 가로수로 쪽이죠. 가로수로 그냥 차다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 가로 차 타는데 옆에 쫙 가로수로 이렇게 게다시 쫙 자라있더라고요. 그 정도 커진다. 그럼 새들이 깃들 수 있죠.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넘어야 돼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안다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가 뭘 해요? 나를 넘었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 마음만 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 나와도 여러분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제자가, 영적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 응? 똘마이 말고 제자. 제자. 영적 제자. 그거 있어야 돼요. 쫄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쫄쫄쫄 따라올 제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아, 몰려들어야 돼. 어디 가든지 뭐. 외롭다 할 시간이 없어야 돼. 그거 없으면 좀 반성해야 돼요. 제자.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끼치다 보니까 사람들 다 꽉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은혜가 또 감동되니까. 왜 처음하고 말하니까 말을 뭐 감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으려고 졸졸졸. 따라다녀요. 교육자 중에도요, 메시지 있고 처음인 사람은요,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막 차 갔다 오고, 막 운전할 필요 없어. 갔다 대고 모시고 가고, 가 모시고 오고. 그럴 정도 돼야 돼요. 그게 말씀 성취되고 있다는 현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어렵다. 그건 성경적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 계속 서니까 사람들이 다 냄새, 쿨인내 나니까 안 가지요, 옆에다. 슬슬 피하지요, 전부 다. 그 모르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커졌다. 커졌다. 그건 다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것으로 보름이 중요하거든.
올해 원단 메시지를 적용하면요, 나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받아라. 영적으로 탁 넓혀지는 응답. 사람이 어디 가면요, 막 몰려오면 행복해요. 막 인정받고 인정하고 막 따라오고 막 그냥 행복해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집사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랬죠. 청년 때부터 집사 되고 뭐 장로도 가면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어디 가든 목사인데 요즘 목사 됐어. 가면 사람들이 내가 가면 몰라와. 그거 안 해보고 체험 안 해보고 이 말합니까? 평신도 때, 청년 때, 집사 때, 장로 때 주위 사람들이 확 몰라. 어느 정도냐? 대학 학장 부인, 의사 부인, 변호사 부인, 검사 부인. 부산에서 그 당시에 3익 아파트, 남천동 3익 아파트 제일 부산에서 제일 엘리트를 사는 단지였어요. 거기 시흥로에 가깝잖아요. 그럼 10분 걸리니까 딱 오는 거예요. 한 분은 나보고 장로된데 뭐 장로야 우리 좀 무리인데 뭐 좀 우리 모여 있을 거니까 한 20명 보니까 전부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 아파트가 100평씩이에요. 100평. 아파트 평수 얼마나 내가 처음 봤어. 목사님, 아 장로님 한 번 와서 한 말씀 뭐 말하는데 그냥 쫙 앉아있고 내가 혼자 의자 턱 앉아가지고 주제 없어. 아무 주제도 그냥 말씀하시라. 다 바닥에 다 앉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말씀 성취를 체험하니까, 내게 현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깃들은 거예요. 차 새들이 깃들은 거예요. 차 몰려오는 겁니다. 특별히 놓지 마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지금 모습,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없어. 교만할 것도 없고 금방 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없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식한 내가, 무능한 내가. 뭘 나를 자랑합니까? 내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지. 그것 듣고 싶은 거지. 아니 학장이, 총장이, 그 검사가, 그 변호사가 뭘 듣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들 내가 들어야지. 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그분의 하신 일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처음이 있어야 돼요. 당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바라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 사람. 그럼 목수하던 사람, 목수. 무슨 교수하던 사람도 아니고 뭐 의사, 변호사 그때 다 있었지. 목수예요, 목수. 노가다, 목수.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니까 별 볼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모도 요즘 화가들이 그림 막 코가 쫙 나와가지고 그거 가짜예요. 그거. 화가가 그냥 상상하고 그린 거지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모양 자체도 없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이 예수님의 행패란 것은 살 어른 판을 긁고 있는 쫓겨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세요.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란 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이거는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참. 세상적인 기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다시와 같은 천국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서슬푸른 이 유대 이 교권 앞에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생명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자는 이렇게 세상 배경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세임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말날에 병상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누가 등불 가지고 책상 밑에다가 그 집 넣겠냐.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제일 잘 보이도록 그걸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빛 감추는 것이 아니다. 숨긴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가 아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음은요, 이건 막 행편없는 사람입니다. 무식하게 거지 없는 사람이 왜냐? 저 나사렛 목수했던 사람을 저렇게 생명 걸고 믿고 따르는 저 바보 덩신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찬송가 들고 교회 가는 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성경을 핍박받는 분들은 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이런 화면이 없어가지고 전부 직접 찬송경을 다 펼려야 돼요. 찬송가도 펴야 되고 성경도 펴야 돼요. 다 가지고 다녔다고. 그런데 교회 예수 믿는다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면 창피했다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창피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불신 가문에서 온 분들은 예수 믿나면 굉장히 욕할 거예요. 핍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시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 빛이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냐? 그럼 밝혀. 드러내. 너 예수인다고 말해. 어떤 핍박이든 말해. 예수를 말해. 그 말이에요. 빛을 등경 밑에 두지 않고 빛을 발해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라. 그게 뭐예요?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가 불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밝히는 게 전도 캠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 4천만대 운동이 그거예요. 이 유일성의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전하는 것이 바로 237 지휘운동이다. 파키스탄에 선발대 갔습니다. 5만 명을 과연 5만 명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원색적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만들자는 취지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도 못 들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목사가 되었어도 이 정확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파키스탄 모슬렘 나라인데 세계 최강대국 모슬렘 나라인데 저기 예수 각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되시는 원색적 복음을 불신자가 어떻게 망한지 구원자가 어떻게 축복받는지 한 번이라도 말하고 오자. 네. 그 세상적으로 무슨 시금방 떨어가면서 뭔가 생생되려고 아니에요. 한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평생에 교회를 떠난 지 없는데 이 정확한 답을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한국 최대 신학교 총신대학원을 졸업해놓고 목사가 되는데 몰랐다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 듣는 사람은 몇 명이 있겠지. 몇백 명 맨날 강사들이 왔다간 듣겠지. 5만 명 모아라. 5만 명 끌어모으면 그 중에 생전 처음 교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다 한 영혼이라도 각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제가 뭐 두 분 가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딱 한 방에 끝내고 오자. 그래서 선발대 간 거예요. 갔는데 보고 내내 하겠지만 내가 간주를 들어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모세형 국가인데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 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면서 그 모슬림 국가에서 치유 237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치유하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예언교회가 열방을 얻는 237망대로 그렇게 세워가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막도 넓히라, 넓히라 그러시면 넓히면 믿고 나가면 그냥 하나님 담문다 열어주잖아요. 안 가니까 문제지. 또 이것이 게사시 비유인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다시 말해서 지역민족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세 가지 뜰이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영육간에 그렇게 힘을 얻고 그리스도 절대 제사로 성장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우리 후대인 렘넌트가 살아나고 2, 3, 7 치유 서밋으로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오늘 뭐 들어보니까 뭐 지금 GOD 멤버 중 하나가 지금 사인피 한다고 오늘 지금 뭐 준비하고 난리 모인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비트에서 와야지. 그래서 지나가다 오다가 볼 수 있도록 성구도 달아놓고 성경을 달아놓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방인의 뜰. 또 우리 후대의 인랩런트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고 치유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처받고 병든 많은 영혼들이 누구나 와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도의 뜰, 네. 사명 감당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게다시와 같은 복음의 생명력, 게다시와 같은 절대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난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본격화된 생명운동의 이 게다시 비전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어져야 한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언약은 2023년 그 언약 그것만 아니에요. 평생 만국을 기업으로. 아멘. 작년에 한 해 거면 끝납니까? 하늘 말씀 영원한데. 그래서 원단 메시지 쫙 다 주부에 내줬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 동안 된 쫙 다 내줬어요. 그 하나하나 다 잡고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 하늘 말씀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집중적으로 장막터를 넓히는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2, 3, 7 경제의 이 경제의 빛, 그야말로 이 빛의 경제,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야 좋사사.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 농부는 새소리를 들어주셔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려놓으면 삭이 날 것이고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 것이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소망과 비전.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삼위일조를 펼쳐나가고 있는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운교회가요, 목동에 시작됐을 때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개척하자는 친구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성교 환상 보고 그럼 하자. 그런데 건물이 없어. 집에서 제 아파트 집에서 집사람 화장터 화장하는 거 거꾸로 딱 씌워가지고 종이 하나 흰 종이 깔고 그걸 강단으로 해서 예배 시작했어요. 87년 9월 1일부터 9월 한 달 동안 화장대 엎어서 강단 삼아서 한 달하고 하나니까 10월 달에 이제 거기 됐어요. 이제 그 건물이 왕때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 요즘 없어요. 지금도 문남 빌딩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그걸 올라 그렇게 개척할 때 그때 시작한 그 아파트에 와서 예배드린 가정이 양장로 가정, 지장로 가정이에요. 두 가정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2, 3, 7 나라 5천 종족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재직만 5,400명, 장로들이 300여 명, 렘넌트들까지 지금 지난주가 출석이 7,600명. 자, 이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이 게다시가 말이에요. 조그만 게다시 하나니, 그 아파트 시작된 그 게다시 하나가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 보험하겠다고.
이게 그다시예요. 이 생명 있는 복음이 있으면 이렇게 확장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4년 개인과 교회 전체가 개사식 비전을 가지고 영육간의 장박탈을 엎어나가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뭐 이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지요. 세계적인 인물이지요. 이 목사님에게 누가 질문했는데 뭐라 질문했냐. 목사님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세상 떠날 때.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 말이었어요. 천만에요. 저는 임종 때 간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증하며 살다가 죽을 때까지 남겨놓을 간증할 것이 없도록 저는 그리스도만 다 말하고 갈 겁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이런 말하고 끝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복음의 씨앗을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뿌리면 분명히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도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시도 안 해본데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맞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는 세계보험할 인물이다. 아멘. 자기를 과소평가하면요,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열등의식에 붙잡혀버려요. 부정적으로 잡혀버려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뭘 못 하시겠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신권을 초월하는 이삼질의 빛을 내게 비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할 것이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번 주에 저 우연히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 15년 전에 새롭게 하셔서 나왔던 걸 15년 전에 한 간증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 막 상상 초월하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그 소년부 그 난 우연히 봤지. 어째 두드리다 보니까 밝히도 안 했는데 그 소년부 간증을 듣는 이야 가족 구원해서 고등학생이 가족 복음화 시키려고 금식하면서 그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한번 갔다 와줘. 죽먹으니까 또 안 가. 가족 복음화에서 금식 고등학생이 말이 하, 죽게 살기로. 그 참 재밌대. 대학 가야 돼. 신학교 가야 돼. 등록금이 없는데 중이 절에 중이 등록금 대줘가지고 갈 잘 데가 없으니까 절에 중이 절에서 자면서 신학교 다니. 참 기가 막혀. 막 울면서 막 간증하더라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비참 그 말로 상상을 못해. 성도 여러분 2024년 개다식 비전을 가지고 언제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비록 적지만 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처럼 사역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습계를 체험하면서 장막탈을 펴나가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개다식 비전의 믿음을 가져가야 주시옵사. 그다시 같이 적은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새들이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데 이상태라고 천족 세계보험은 땅 끝까지 보험 증가하는 이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